아이산의 비경을 촬영을 하고 점심을 먹고 이제 완주 만덕산 이끼계곡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그 근처로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장소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는 완주 만덕산 등산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도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자 여기다가 완주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등산로 입구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등산로 입구만 해도 여기 미륵사라는 절도 있고 그래가지고 검색이 잘 될 거예요. 찾아가시는 데는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산길로 계속 돼 있어요. 전주 쪽에 갔다가 밥을 먹고 이쪽 길로 이렇게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그 이끼계곡이 시작하는 부분이고 또 반대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저희는 근데 여기서 촬영하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갔어요. 며칠 전에 올려드린 로드뷰가 또 보이는 지형이더라고요. 그래서 로드뷰를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입구고
저희가 영상에서 이제 처음 나왔던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여기도 지금 제가 이렇게 차로 앞으로 가보니까 여기에 지금 막혀 있는데 요 길에서도 물이 막 떨어져요. 여기도 여기는 이제 길 바로 옆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겠죠. 그러니까 이 기계곡보다는 이제 폭포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자 이렇게 뒤로 다시 가서 자 요 길로 지금 여기 앞에 이제 뭐 돌 같은 거, 큰 돌 같은 게 하나 보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도 이제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요 길로 따라서 이제 쭉 올라가면서 찍었어요. 올라가다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는 올라가진 않아요. 땀이 날랑말랑 할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계곡이 계속 시작이 돼요.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은 촬영을 하시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비가 계속 오는 상황이었고 또 폭우가 와가지고 또 시간도 저녁에 또 약속이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가지고 아 여기 계곡이 괜찮구나 이런 것만 보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무건리도 가보고 상동하고 장전리는 진짜 10년 전에 가보고 안 가봤거든요. 무건리는 한 3, 4년 전에 가보고, 장로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이기계곡 같은 걸 많이 찍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많이 다니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도 가보니까 장소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낮은 데만 찍어가지고 낮은 쪽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다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끼계곡이 이끼가 이제 많이 훼손된 상태고, 자 그래서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길 옆에서 바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다리가 보이죠. 그래서 이 여기도 산 자체가 좀 꽤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표지판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등산로로 돼 있고, 여기 이제 길가에 있는 요 이제 계곡이 계속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런 데에서도 촬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끼가 이제 많이 벗겨져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끼가 쫙 녹색으로만 껴있으면은 아주 좋은데, 요런 돌이나 바위들이 크고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것들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게 크게 이제 이렇게 이제 살짝 당겨서 찍었는데 요걸 이제 크롭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롭을 해가지고 이끼가 조금 더 있는 부분만 약간 푸르른 느낌이 나게 이렇게 이제 좀 크롭을 해봤어요. 이끼가 조금밖에 이제 안 보이는 거는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조 갔다 와서 사진을 보면서 흑백으로 한번 바꿔볼까. 원래 이제 이끼옷 같은 데 가면은 녹색으로 다 덮어버리면은 진짜 신비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찾아들어가는 건데, 조금 더 깊숙이 높이 안 올라가고 앞쪽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만 찍었어요. 올라가는 길에서 한컷 찍은 거예요. 요거는 일단 보정은 안 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거의 다 원본 사진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 막대기 하나 걸쳐 있는 것들도 한번 담아보고, 여기서부터는 길에서 계곡이 따라서 이제 또 옆으로 꺾어지거든요. 5분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길 옆으로 조그만 길이 나고 이렇게 계곡이 보여요. 여기가 그래도 뭐 길에서 한 10m 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촬영하기 좋은 장소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사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흑백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끼 계곡은 진짜 이 여름에 찍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흑백을 제가 좋아하긴 해도 이 녹색이 잘 살아있는 게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 원래 작가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요 위하고 요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비가 이제 계속 내리고 있는 상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위험하고, 요번에는 이제 장소만 이렇게 보고 와가지고 낮은 곳에서만 이렇게 이제 맛보기로 촬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끼가 다 덮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확실히 컬러가 느낌이 좋죠. 흑백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 자 여기도 이렇게 이제 세로 사진으로도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비 오는데도 곤지장은 이렇게 이제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촬영도 해주고, 여기도 장소가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뭐 내년이 돼도 다시 이끼가 덮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도로가에서 한 10m 뭐 정도만 들어오면은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뭐 구경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금 원래도 이끼가 덮었던 곳인데 이끼가 이제 다 날아가 있죠. 근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올라갈수록은 지금 뭐 나무도 푸르고, 원래 이끼 같은 거 자체가 습하고 차가운 곳에 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진짜 작품을 원하고 좋은 그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런 요쪽으로 가던가 요쪽으로 따라가면서 계속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두 물줄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물이 조금 더 수량이 세가지고 여기까지 막 이렇게 여러 갈래로 퍼지면은 물줄기 자체는
아주 멋있는 그림이 나오는 장소일 것 같아요.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사진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계곡이나 폭포 사진 찍은 게 있냐고. 그래서 돈을 또 모은다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폭포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 이제 웅덩이가 보통 이렇게 쭉 고여있는 사진들 있죠. 그런 것들이 뭐 또 재물 운을 불러온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다 씨 사진 좀 팔아먹자 그래가지고서 한동안 또 해바라기하고 이거하고 꽂혀가지고 계속 그런데 이제 쫓아다닌 적이 있는데 뭐 잠깐 물어보고 또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뭐 살짝 이제 어둡게 한번 찍어본 건데 물줄기만 괜찮고 있기만 있으면은 좀 그림은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봤을 때도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찍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나는 그냥 연습 삼아서 요 이제 뭐 저 완주나 이런 근처에 계신 분들이 연습 삼아서 물의 흐름이나 이런 건 한번 연습을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아주 접근하기가 쉬운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런 연습 삼아서 오실 분들은 요까지만 여기서만도 이렇게 촬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뭐 기왕 가셨으면은 쭉 올라가 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요런 것도 옆에서 이제 측면으로 찍어본 사진이고 지금 요런데도 지금 아쉬운 게 뭐 있기 말고는 거의 없죠. 조금 앵글을 살짝 틀으면은 여기가 지금 보이는 요 앵글인데 제가 막 요쪽 옆에서 카메라 앵글을 살짝 이제 낮춰서 찍은 거죠. 그래가지고 우선 물이 요쪽 대각선 위쪽 방향에서 요쪽으로 이제 흘러나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잡은 건데 여기도 지금 완전히 뻥 뚫리지도 않고 요런데도 햇빛이 쫙 막아줘가지고 느낌은 괜찮죠. 이렇게 이제 돌 같은 데만 이 기로만 싹 덮다 보면은 아주 그냥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듯한 그런 신비한 느낌이 날 텐데 여긴 뭐 사람이 뭐 어차피 손을 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자 그리고 혹시나 이제 갔다 오신 분들 저기에서 제가 셔터 스피드를 또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요게 이제 셔터 스피드를 제일 길게 준 사진이고 지금 이제 메타 정보 보시면은 25초 정도 눌렀죠. 여기서는 이제 그늘이 그러기 때문에 조리개만 지금 삼양 수동 렌즈 썼을 거예요. 아마 22로 그래서 감돌 50으로 내리고 제일 길게 25초 정도로 길게 떨어뜨린 사진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3초 25초 하고 13초 하고는 거의 이제 한 스탑 정도 차이 나는데 별 차이는 별로 안 보이죠. 13초 정도면은 다 잡아내면 수준이에요. 실타래처럼 이제 나오는 사진은 이 정도의 물 흐름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13초 정도면 주면은 그 이상은 이제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고 자 요거는 이제 4초 정도 준 사진이고요. 4초 정도도 지금 이제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요런 데가 조금 더 이제 물의 질감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1초하고 4초는 이제 구분이 많이 되죠. 자 요런 데서 요런 부분에서도 결이 이제 조금씩 더 물의 질감들이 점점 더 살아나고 자 그리고 요건 이제 0.5초 2분의 1초가 되겠죠. 2분의 1초 지금 폭포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는 거를 요런 데서 짧게 이제 크롭을 해가지고 촬영을 할 때는 0.5초 정도로 촬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장마철이고 물에 많아서 그러는데 또 물이 없는 계절에 가면은 여기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절대값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저도 가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듯이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4분의 1초 되면은 이제 이런 데는 더 물이 졸졸졸 흐르는 이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정도다 그러면은 한 1초나 0.5초 정도만 줘도 0.5초는 좀 이런 데가 살짝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고 1초 정도만 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이제 물이 없는 것처럼 표현할 때는 한 13초 정도를 주시면은 좋겠죠. 4초 때 같은 경우는 이런 데가 조금 아직 지저분한 게 남아 있으니까 13초 정도로 주면은 여기까지 이제 아예 뿌옇게 되니까 아예 하얗게 이제 물보라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13초 정도 물에 어느 정도 결이 살짝 살아있는 느낌으로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 한 1초 정도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요즘에 이제 장마철이고 그러니까 비가 끝이고 나면은 이끼고 폭포 이런 데는 촬영하러 가시기 아주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